일본의 지상파 방송 도쿄 MX의 아침 뉴스 생방송 모닝크로스에서 다나카 야스오가 디지털 후진국 일본에 대해 말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인 다나카 씨는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본은 알다시피 디지털 후진국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아베 총리가 4월 17일에 발표한 1인당 10만 엔 지급 발표를 언급했습니다. 애초에 미국에서는 3월 초순에 경제대책을 검토하여 4월 10일부터 지급을 개시해 당일 입금을 실시했고, 한국은 5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2주 만에 97%의 가정에 배포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발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6월 19일에 총무성은 54.5%의 대상자만이 지급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대응이 늦은 배경에는 접수 개시일과 지급 개시일을 각 자치체의 판단으로 대응했으며, 일부의 자치체에서는 온라인 접수를 휴지한 곳도 있었다며 이것이 일본의 지금의 지역 주권 지방 분권이라고 말하며 한탄했습니다. 또한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당신의 직장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되어 있다 756표, 못하고 있다 1404표, 앞으로 할 예정 105표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도쿄 MX의 일본은 디지털 후진국, 다나카 야스오가 쓴 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어중간해서 유감이네. 당신 필요 없어. 왜 후진국인가? 그건 지금 상황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이 없기 때문에. 절대 디지털 후진국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과도한 글로벌화, 디지털화는 현장에 주름살이 가고 독자적인 가치 만들기도 막으니까. 이제 일본 기술을 코리안 차이나에 절대 알려주지 마. 표절당하지 마. 단교 제일 선진국 한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없어. 그런 것을 모르고 아는 채 하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좋아. 그러니까 뭐야, 지급이 느린 건 디지털 때문이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비판 잠자코 있어요. 우리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전자결제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일을 시키는 놈들이 아직도 종이 베이스로 서류를 가져오게 하고 수기로 수정을 해서 납득할 때까지 보장을 찍지 않는 꼴입니다. 이곳의 체질이 변하지 않는 한 디지털 후진국 그대로네요. 이제 일본은 끝이다. 수치를 알라. 무능 갈라파고스 재팬이지. 나는 총리 대신은 손정희가 좋다고 생각해.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일본의 개혁 및 근대화를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교육 내용이 너무 낡았어. 컴퓨터 사회인데 메이지의 교육과 거의 달라진 게 없지 않을까? 왜 컴퓨터를 주요 과목으로 하지 않는 거야? 국민이 행정기관이 은행 계좌, 개인 아이디를 관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은 디지털화가 침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일본은 대만이나 한국 등의 신흥국에도 뒤집니다. 의뢰 같은 걸 할 때 메일 보내고 팩스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고 있어.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 투표가 실현되지 않아 행정 관련 온라인 서비스는 모두 수준 이하의 성능 등 이대로도 괜찮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주로 뒤처지고 있는 일본의 디지털화를 책망하는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